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이 나흘 사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두 사람은 이 아파트 관리비 관리를 맡아왔는데요. 사망 후 통장을 열어보니 수억 원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첫 소식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26일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격리 직원 A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그로부터 나흘 후인 30일에는 관리소장 B씨마저 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사건 후 찾은 아파트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.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마음이 무거운 듯 말을 아꼈습니다. 입주민들이 좀 쉬쉬하는 분위기인가요? 아니요. 들어가지 마세요. 쉬쉬하세요. 두 사람의 사망 배경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사건 후 관리비 통장을 열어보니 7억 원가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. 이 아파트에선 지난해 11월부터 모아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노후 배관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. 관리비 관리는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, 동대표가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미친은 지난 토요일 밤이었어. 토요일 밤에 모이자. 격리가 죽었고 통장에 잔액이 비어가지고 뭐 비상사태니까. 동대표들 뭐한테 저것도 다 띠먹었다고 이야기하고. 아파트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고인이 된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, 그리고 동대표 7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경찰은 현재 사망 경위와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.